우리는 햇빛 때 자꾸 뭐 마당에도 나오면 햇빛이 강하지. 그 파트 들어가면 해가 금방 뜨면은 햇빛 받지. 아유 이제 햇빛이 아주 지겨워. 아니 예. 그거 묻고 말고. 아니 저 가서 굵은 거 하이. 어 부러졌네. 잘 먹는다 뭐해. 아까 거기 그 신현준 거기는 처음 보셨군요. 몰라 나는 신현준이라 하길래 옛날에 그 영화 배우 나이 많은 양반 그 양반인 줄 알았지. 아니 젊은 양반인데. 근데 정숙이 언니나 정님이나 해가지고 여행 간 적이 없죠? 없고 여행 뭐 시월에서 뭐 가족 단위로 해가요 여행 안 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소갈비도 가가 겨울까지 가요 그 해가 먹고 오고 그거지 뭐 시골에 앉아가지고 뭐 가족 단위로 여행 다니고 그런 게 없어요. 제주도는 그, 언제 가셨어요? 제주도는 아마 우리 정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갔는데 뭐 중학교 다닐 때 갔는데 그때 제주도 갔고 제주도 두 번 갔어. 한 번 가야 볼만 해도 두 번 가야 볼 것도 없어요. 제주도 한 번 가셔야 되겠다. 이제 못 가서. 간다. 왜요? 허리가 아파. 뭐. 비행기 타고 멀미 나고. 뭐 그 이제. 아이 허리 아파 못 가고. 비행기... 아니면 부산에서 배 타고 가던가 그래야 돼. 그러면 해도 이거 담아가지고 네 가고. 그렇죠 미리 네. 담아놓으면 안 돼요 네. 제가요 사왔어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에서 네. 유리 그 처음 그 커피가 발견이 돼가지고 먹기 시작했대요. 에티오피아 커피 originating from the Kana, the birthplace of coffee. Since then, I've compared lofty cup from the different highland region. 야. 시식을 한번. Thank you. 아, 우리 장을 봐야 되는데요. 장을? 네. 선착장 이런 데 가면 회 종류로 팔 거야. 회도 좀 살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처음 보세요. 오, 저분 아침 드라마 많이 오는. 네. 아이고, 저분 안녕하세요. 올라오세요. 아? 올라오세요. 아이고, 너무 잘생겼네요. 네, 저희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얻어먹어도. 아, 그럴까요? 아, 커피 늦게 도착하셨나봐요, 아버님. 예. 예. 시간이 좀 걸렸대. 예, 예. 어머니, 저 좀 보시라고. 아니, 아래 보지 말고 여기 보시라고요. 뭘 사이 바꾸고 있으세요? 아니, 멋있네, 보니까. 어, 근데 커피 만드는데 비법이 있나 봐요. 문 닫고 하시네. 네, 에디오피아. 저희 혹시 이런 건 아니죠? 예, 뭐, 그런 거. 뭔가 또 다른 제, 비법이 있나 해서. 저렇게 하니까 더 예쁘네. 저렇게 하니까 더 예쁘네. 어머니, 어머니 좀 제발. 남의 사이한테 사드라시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 맛있게 해보.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귀한 커피. 예. 저 되게 병기수 씨 뵙고 싶었거든요. 예. 아, 그 전 저기 야구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야구를 하셔. 네. 뛸 때. 어머니 왜 이렇게 소녀 감성이 나오셨어요? 아니, 너무 좀 멋있잖아. 오늘 제 사회 야구에 마음에 드십니까? 직접 보니까 더 잘생겼네요. 예, 잘생겼습니다. I feel charming, oh so charming. 친구를 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핸섬하고 열심하고 잘생겨서 이쁘네. 나는 우리 개그맨이라도 우리 사이가 참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랬는데 지금 삐졌어요. 아니 그냥 몇 번 좀 잘생겼다는 얘기만 지금 편집 다 해보면은 아, 한 20번 넘겠어. 20번. 너무 잘생겼네요. 멋있네 보니까. 잘생겼다 조각처럼. 잘생겼네요. 어머니 왜 이렇게 소녀 감성이 나오셨어요?
전 그거 하는 거 봤어요. 전 한번 찍어. 걔도 뭐 요리하는데. 요리하면서 닭. 닭게장? 닭게장? 닭 찢으면서 먹고. 계속 먹더라고.